네, 뭐 저희 토마토 시스템은 그 2000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. 원래 이제 LGCNS에서 이렇게 대학 사업하던 직원들끼리 이걸 이런 사업은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. 우리가 나가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나왔고요. 그렇게 이제 2000년 10월에 회사를 만들고 나서 대학 SI 사업을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대학 SI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 수익성도 떨어지고 발전, 비전도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꾸려고 2004년부터 이제 X인터넷 개발 도구부터 시작해서 엑스리아, 뭐 싱글 사인온, 포탈, 모델링 툴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개발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대학과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융합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매년 뭐 2008년 금융위기 빼고는 매년 거의 40-50%씩 성장해서 작년에는 매출 130억이 넘었고 올 들어서 이제 또 사업이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 지금 직원도 계속 채용하고 있고요. 그래서 현재는 200명이 넘는 직원을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우리 회사 매출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SI가 한 8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.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작년까지 개발한 제품들을 가지고 영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그 솔루션 매출을 뭐 최소한 30%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뭐 가장 기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. 저희가 이제 대학 사업을 하면서 프로젝트에서 쌓인 경험들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 한 부류가 있고요. 엑스빌더라는 이제 개발 도구를 통해서 쌓인 경험들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이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다 그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 분야를 이 직원이 하고 또 다른 분야는 다른 직원이 한 게 아니라 이 직원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 제품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조직도 굉장히 심플한 편이고 그렇게 복잡한 경우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저희가 작년까지는 제품을 그 고도화하고 뭐 성능을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정화되고 성능도 좋아지고 기능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영업 중심으로 그리고 마케팅 중심으로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SK텔레콤이나 대상정보기술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지금 영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올해 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영업을 활성화해서 저희 제품의 레퍼런스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. 이제 저희가 만든 개발 툴은 그냥 웹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직원이 뭐 어디에 가서든 그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거를 이제 모바일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모바일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. 대부분 다 서비스만 하는 거지만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상용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토마토라는 게 이제 겉과 속이 색깔이 같은 거거든요. 안 익었을 때는 파랗고 익으면 같이 빨개지고 저희는 그래서 모든 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한다, 또 그다음에 정직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고객한테도 그렇고 항상 정직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굉장히 다른 편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뭐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뭐 프리랜서를 쓰거나 뭐 외주인원을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. 저희가 직접 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인력이 없으면 아예 프로젝트를 안 하는 뭐 그런 방식이거든요. 직원들이 만족해야 그 밖에 나가서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직원들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고객들도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무리 회사라고 해도 뭐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을 가지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런 책임과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 뭐 회사라는 건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고 삶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.